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보통 부추 거름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 영상에 거름 나와 있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거름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부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작물에 쓰는 거름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왕겨를 가져왔습니다. 저 왕 이렇게 제가 닭똥을 수거했죠. 닭똥 제가 그 수거를 해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닭똥을 수거하는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밤 되면 이렇게 닭들이 위에서 올라가서 잡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내가 오니까 다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저 녀석들이 싸놓은 네, 닭똥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닭똥 채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닭똥을 채취하려고 오늘 닭똥을 채취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많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거름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참 간단해요.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일반 네, 가축 피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보통 지푸라기나 또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이제 왕겨가 좋아요. 왕겨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왕겨를 바닥에 깔렸습니다. 이게 펴놓으니까 많죠. 네. 그리고 가축 퇴본을 같이 섞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 부분은 물기가 없어요. 그죠? 물기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작물에 뿌리면 참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것은 이제 떡이집니다.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우리가 작물에 조금씩 뿌리면 괜찮은데 좀 많이 뿌렸을 경우에 비가 오거나 물기가 습기가 많이 차면은요 이게 떡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 때는 작물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떡이 됐을 때는 작물이 여기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겨를 섞어주는 거예요. 왕겨를 섞어줘서 이렇게 거름을 주면은 작물이 영양분도 섭취하고 쉽게 성장할 수 있죠. 부추 같은 경우는 지금 서리를 맞아가지고 많이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노랗게 탄 것도 있고 안 탄 것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이제 부추 거름을 주실 때 겨울나고 내년에 잘 부추를 건강하게 드시려면은 센 거름만 넣으면은 못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왕겨를 섞어주면 됩니다. 이 왕겨를 튜비 한 뿌에 섞었을 경우에 양이 엄청 많아요. 섞어 주실 때 뭘 넣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닭똥을 이렇게 해왔죠. 한 포에 닭똥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닭똥은 가스가 많아요. 많이 주면은 약해가 있고 죽습니다. 크지를 않고. 그래서 닭똥은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줄 때 이 정도면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충분해요. 같이 섞어주면은 좋은 여러분이 작물을 키우는 거름과 또 부추 거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사분을 안 하냐면은 이것을 며칠 또는 많이 그 내가 원하는 상태 따라서
몇 개월 동안 발효를 시키고 보관할 필요성도 있고, 발효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삽으로 안 하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비닐로 덮어놔서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미생물이 늘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 돼요. 미생물을 넣을 게. 그래서 비닐 위에다가 손으로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생물을 안 넣어도 왕기하고 섞으니까 거름 냄새가 나질 않고 있어요. 이 미생물은 기술센터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군데군데 네, 보시다시피 잘 섞였어요. 금세 왕기가 까매졌죠. 군데군데 네, 닭똥도 보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닭똥이죠. 네, 그리고 거름처럼 우리가 그 농사 하우스에서 전용으로 쓰는 거름처럼 색깔이 이제 변했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더 까만색이 됩니다. 네, 우리가 농장에서 쓰는 그런 평사 개념으로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거름을 만들었고, 또 이 거름을 부추밭에 또 여러분 그 작물에 어떻게 뿌리는지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그 전에 이제 미생물 여기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생물도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을 받아왔어요. 이게 이제 미생물을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미생물에 필요한 것은 물이 양이 많으니까 물 10리터, 그리고 이것도 미생물을 받아온 거예요. 얘는 20리터는 1000리터, 1000리터에 2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양이 많은 거죠. 이 1000리터용입니다. 예, 10리터고. 이것은 바실러스 균. 이 바실러스 균은 식중독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국장, 된장을 발효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균이고, 또 곤충을, 해충을 죽이는 균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도, 약재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바실러스 균. 그래서 이렇게 섞었어요. 냄새는 조금 납니다.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얘를 뿌려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뿌리는 것은 발효를 위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여기는 내년 봄까지 딱 덮어서 공기가 안 통하는 게 덮어놓고 내년 봄에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기가 안 통하게 놔서 내년 봄에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저는 얘를 일주일만 숙성해 놓고 부추밭에 뿌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제조한 거름을 부추밭에 뿌리는 영상을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